오늘의 제목은 전갱이야. 우유 먹자.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신제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갱이 낚시. 보통 찌낚시에는 잡어로 지급받죠. 루어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징이란 장르인데요. 아지에 ing를 붙여서 아징. 전갱이 특유의 손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워요. 서티포 그리고 틱트라는 일본 조업체에서 그 아징에 대한 걸 우리나라에 많이 알렸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도보에서 짬낚하기로 전갱이 낚시만한 게 없어요. 민물 루어에 베스 낚시가 있으면 바다 루어에는 아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기 동네 방파제에서 아징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잘 보시지는 않으세요. 어찌 보면은 저도 유튜버라서 이왕이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은 저만의 색깔이 사라지겠죠. 다시 예전처럼 아징도 나가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레라고 내만 같이 탔냐 낚시에 사용했던 그 회사에서 나온 아징 웜인데요. 이 웜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뭐 이름도 예뻐요. 그럼 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지 밀크입니다. 옆에 조토 그림도 있죠. 네 가지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1.5인치. 1.5인치는 볼락하게 사용해도 상관없는 사이즈죠. 보통 제가 1.6인치, 1.8인치, 1.5인치, 이거는 2인치, 2.5인치, 3인치 이렇게 총 4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각 사이즈마다 5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대상 어종도 보면은 전갱이 그림하고 밑에 보면 볼락 그림이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꼬리가 두 개로 갈라진 이 제품 야광입니다. 케이무라 실버, 다 케이무라 레드, 케이무라 블루, 오케아미 레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2인치짜리 마찬가지로 색상은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들을 보시면은 특색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형상은 스몰 베이트 형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올라운드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의 전갱이 웜, 작은 물고기 형상. 옆에 보시면은 날개 같은 게 있고요. 자그마하게 이 웜은 갯지렁이를 형상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요게 갯지렁이 형상인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측에서 갯지렁이를 보고 요 웜을 만들었답니다. 타 메이커에 보면은 샌드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디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이게 갯지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나름 뭐 이유가 있겠죠. 지그를 던져서 웜이 이렇게 가면은 전갱이가 흡입을 하고 전갱이 흡입을 하기 좋은 웜이 훌륭한 웜입니다. 저도 아직 아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는 잘 모르는데 방파제에서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선상에서도 해보고 해보니까 일단 흡입이 잘 돼야 돼요. 이 물감이 느껴지면 얘가 흡입했다 뱉는데
이게 지그의 데칼도 중요하지만 웜이 우선적으로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웜을 만들 때에는 그냥 실리콘 그냥 일자로 만든다, 뭐 무늬 조금 넣는다, 뭐 야광을 좀 넣는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직 이 웜들을 실전에서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기상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필드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신제품이 나오면은 누구나 써보고 싶어 하는데 이 참 마음만 답답합니다. 마디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마디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필드에 맞게 보통 보면은 전경이 크기가 크다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흡입을 하겠죠. 근데 전경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자꾸 이렇게 꼬리만 물고 흔든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요만큼을 잘라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자로 쭉 이렇게 길게 된 거는 자르면은 그 웜의 특유의 액션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 웜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쓸 수 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르는 부분, 여기도 자르는 부분. 웜은 한 통에 15개 들었습니다. 가격은 한 봉지당 5,000원. 마디가 딱 이렇게 끊기, 손으로도 끊기 좋게 되어 있어요. 탁 하고 이렇게 끊으면 딱 이렇게 끊길 정도로. 3인치 웜마다 크기가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뭐 이 정도의 신축성.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꼬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작지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3인치 글로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꼬리가 일반적으로 일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마디 조금씩 안쪽으로 작은 원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을 자르고 앞에 부분이 약간 작습니다. 큰 형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고 길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전경 웜은 회사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레인지에서 나온 웜인데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디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자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인치니까 조금 길이가 줄어들겠죠. 개인적으로 투명한 웜을 좋아합니다. 색상이 있는 웜보다는 반짝이가 조금 들어있거나 야광이 되거나 이렇게 투명한. 지금 보시는 이 웜은 케이무라 실버예요. 좀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중에 나오는 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웜을 한 공세에 담으려면 이거 3010 이만한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도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웜이 안 달라붙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웜을 넣고 필드로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푸짐하네요. 이제 남은 건 전갱이, 볼락, 라이트 게임, 어종을 잡는 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에 가서 지그헤드에 끼우고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시국도 어수선하고 기상도 계속 안 좋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빨리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날씨도 잘 받쳐줘서 모두 손맛 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심한 재미없는 산디 채널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